지금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넘치는 만큼 열매는 많지 않습니다.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열매가 많지 않는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선포된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.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.